와이오가드를 하고부터는 텐트를 쳤어요. 이런 멘트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의학 수면 전문가 청풍소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골이와 발기부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바이오가드 고객들은 상당히 심한 코골이와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혈관계나 뇌혈관계, 뭐 당뇨 이런 질병도 있지만 발기부전, 성욕감퇴 뭐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이오가드를 하고부터는 새벽에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요. 텐트를 쳤어요. 이런 멘트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외로 현대인들이 30대가 되면서 이 고개 숙인 남자가 많아요. 이것 또한 수면무호흡증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 저는 뭐 아직은 그렇죠. 잘 고개 숙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게 정상인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는 뭐 20대, 30대면 당연히 좀 약해져야 정상이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20, 30대를 유지되면 그거 참 문제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기본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냄수면에서 발기가 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쌓이는 거거든요. 예. 냄수면이 방해를 받아서 정상적인 냄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기로 가는 혈액의 양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성기를 이루고 있는 이 해면체에 혈액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이 세포들이 현찬해지는 거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날 며칠 몇 달씩 몇 년씩 쌓이다 보면 얘가 성능이 완전히 마탱에 가는 상태가 된 거죠. 그냥 얘는 성기가 아니고 그냥 비뇨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매번 그 증상을 알아도 뭐 수술하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그걸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항상 전파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더 호흡이 안 되거나 코를 고개 되는 이를 갈거나 그런 부분을 좀 더 체험하나 알 수 있나요? 그러면은 원인에 맞춰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실까요?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험을 해보니까 수면이라는 게 중요하고 베개도 중요성을 알았는데 뭐 체험하면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구강구조 그런 것 때문에 네. 코골이하고 호흡하고 연관되는 것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바이오가드가 정말로 그 어떤 부분의 의료기기인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자는 동안에 턱이 이렇게 쭉 처진다는 거죠. 아까 설명해 주신 턱이 처질수록 기도가 막히죠. 예. 그러면 뒤로 처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기도가 안 막히겠죠. 이거는 위에다 끼고 자가닥, 그 다음에 아래다 자가닥 낍니다. 그리고 입을 딱 다물면 턱이 앞으로 유지되죠. 그래서 앞으로 옆으로 다 움직이는데 뒤로만 안 가게 컨트롤하는 게 바이오가드의 간단한 원리입니다. 디테일하게는 여기에 뭐 조절기가 있어서 턱의 위치를 아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구강에 착용했는데 불편하지 않아야 되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맞춤 제작을 해야 자는 동안에 불편하지 않게 나의 턱을 정상적인 호흡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바이오가드가 결국은 우리가 숙면 중에 취할 수 있는 그 호흡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장치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제품만 이렇게 봤을 때는 몰랐는데 네. 아까 소장님께서 그 구강구조도 하면서 숨까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리가
좀 더 이해가, 이해가 되죠. 예. 실제로 사용하신 사람들이 다 좋아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호흡은 확실하게 잡아주죠. 그 다음에 코골이도 훨씬 감소시켜줍니다. 4, 50대의 남성들의 문제, 성기능장애, 발기부전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특히 코골이시는 분들이 이 바이오가드 또는 맞춤 베개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꼭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좀 더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더 들어와서 코골이하고 이제 숙면을 제거 분들한테 고민되고 있던 거를 좀 제가 공부 좀 해서 질문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저희가 우리가 아주 편안한 숙면을 취하면서 건강한 생활할 수 있게 찾아뵙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아이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